최강의 피지컬, 최고의 멀티태스킹, 상대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공격성과 절대로 꺾이지 않는 투진, 잊혀진 일을 빈까지 부활시킨 저그 최후의 볼, 이재동. 자, 일곱 걸음 가운데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재동 선수의 위치입니다. 타이선 도시적이고요. 단신적에는 이재동 선수가 나올 것을 알고 출전한 변형태 선수의 위치입니다. 두 선수의 어깨에 걸려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7.4선 승제 경기의 첫 번째 경기에 그 기선제압의 의미도 있고, 실제로 또 이재동, 변형태 이 양 선수가 양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팀이 됐든 간에 첫 번째 경기를 내주는 팀은 오늘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전반 앞부분에 양쪽 팀의 주력 무기들이 다 배치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또 이재동 선수죠. 그렇죠. 예, 이재동 선수 최근에 온게네스타를 계속 우승 차지하고 공식전 11연승, 테란전 6연승 이 선수에게 어떤 그 맞상대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만들거든요. 네, 포워드를 통해서 서로의 위치가 공격사로 가깝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이재동 선수와 변형태 선수입니다. 예, 이재동 12드론까지 찍었고요. 이재동 예. 선수 한시지역 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낼 때 예. 사실 마음만 먹으면서 오버로드 컨트롤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면은 자신의 오버로드를 보이지 않고 테란이 이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보여줘도 소용없다, 보여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쭉히 들어왔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변형태 선수는 예. STB 정찰을 바로 유시 지역 쪽으로 그렇죠. 보낼 수 있고 예, 타이밍을 보면서 맞춰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재동 선수는 그런 약간 심리전이나 트릭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네. 자, STB는 변형태 선수, STB는 이재동 선수의 지역 쪽으로 출발했고요.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최근에 커리어로 따져보면 최근에 어떤 그 경기 결과들을 따져보면 변형태 예. 선수보다 이재동 선수가 앞서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 변형태 선수는 타이선에서 대저그전 6경기 4승 2패입니다. 승률이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형태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경기를 자청한 이재동 선수와의 경기라서 첫 번째 경기 많은 분들이 이번 경기가 전체 흐름을 좌우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세 번째 처리, 예, 세 번째 처리 있죠? 예, 세 번째 처리 펴질 위치에 계속 지금 견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저 오버로드가 머린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좀 늦게 뺀 겁니다. 공격을 예. 받지 않고 오버로드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세 번째 처리인데 어쨌든 성공을 한 이재동 선수. 오버로드는 담당 위로 숨었고요. 네. 그러면서 변형태 선수가 준비해온 건 정석 원베럭 더블. 네. 예. 앞마당 가져오셨죠? 네, 앞마당. 셋. 그리고 앞마당까지 넷. 지금 모았다가 찍었습니다. 6저글링, 8저글링 입에 찍거든요, 이거. 네. 8저글링 입에 찍거든요. 변형태 선수 알고 있어요. 그래, 네. 아, 벙커 짓고 치라 그래서. 네. 변형태 선수. 최근에 연보성 선수와 경기를 할 때도. 예. 틈만 있으면은, 틈만 있으면은 가서 찔러서 상대방의 머린 숫자 줄여주고 그 이후에, 날아 들어오는 뮤타리스크 콤보로 그냥 끝낸 적이 있거든요. 예. 코만 저글링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벙커 짓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또. 예, 어느 정도. 그렇죠. 미리 막 넣어놓고 그냥 넉넉고 있는 플레이보다는 상황 봐서 이제 뭐 입구 막. 들이닥치거나 SQB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사전에 예. 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위협을 한번 가해봤던 이재동 선수 저글링이 돌아왔다 다시 센터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변형태 선수는 벙커로 대응 꾸준히 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센터 지역에서 계속 네. SQB를 쫓고 있네요. 정타로는 SQB가 계속 잡히지 않고 센터 쪽을 배회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앞마당 쪽으로 쑥쑥 들어가봐서 상대방이 저글링을 더 뽑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SQB 컨트롤 신경수 써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글링 안에는 예. 붙여놨습니다. 네. SQB는 체력이 많이 빠졌고요. 앞마당에서 레어가 지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자, SQB 대거.
계속해서 설걸링을 던진 배 지켜놓고 있는 이재동. 예. 아, 맨 처음에 어떤 것을 또 조심해야 되냐면은, 예. 레어가 올라간 이후에 이제 타이어 지으면서 그때 이제 저글링 생산해서 자세 저글링으로 머린 숫자를 한번 줄이고 분명히 들어오거든요. 이재동, 예. 선수의 성향으로 봐서는, 예. 바로 그때 변정태 선수가 그때까지 모았었던 병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면 괜히 압박가는 모션만 취하다가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면 뮤탈스키에 가까운 거리에서 끝납니다. 예, 공중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자, 드론 하나가, 예. 7시 스타팅 지역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 양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운영은, 예. 아, 어느 지상맵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정석적인 형태의 테란드 저그, 네, 초반 양상이에요. 예, 예. 변형태 선수가 두 번째 베럭스 대신 아카데미를 먼저 올린 것도, 예, 최근에 선수들이 많이 선택하는 플레이고요. 네. 메딕 파이어에 붙기 시작할 때 이제 두 번째 베럭스 완성되고 엔지니어링 웨이도 완성되는 그런 구도. 아마 변형태 선수는 성향상 조금 더 바이오닉 시대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다수 베럭스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 예, 앞마당에서 게스 이제 빨리 가져가면서 우리가 공중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3베럭스. 예, 공중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뮤탈스의 컨트롤 자신 있는 이재동 선수는 무조건 지속하게 뮤탈스로 괴롭힐 작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변형태 선수는 일단은 안전하게 만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3베럭스에서, 예. 엔지니어링이 가동 중인데, 예. 7시 스타팅적에 해처리를 펴기 시작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정원을 던져봤고요. 야, 저 저글링이 또 올라가서 팩토리 타이밍을 봤으면은, 아, 지금 몇 배럭이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이재동 선수가 보면서 타이밍 될 수 있는데, 아, 예. 네, 저글링 정찰을 또 막았습니다. 자, 지금 7시 쪽으로 보내고 있는 SB를 중간에 컷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이제는 다수 뮤탈리스크가 한꺼번에 뜨면서, 예. 이재동 특유의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발휘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 타이밍에 변형태는 방어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돼요. 네. 자, 계속 센터에서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저글링입니다. 설에 꿈싸기 시작하고 있는 변형태. 네. 다시 본진 돌아오고 있는 변형태 선수. SB가 거렛 공사에 조금 더, 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털에 촘촘하게 아끼지 말고 건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 두 개 터렛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 예. SB가 먼 곳을 돌아서 지금 다섯 지역 쪽으로 먼저 한번 가보는데 그쪽이 없습니다. 자, 이제 밑에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 아카데미에 불 들어와 있나요? 사업을 바로 눌렀는지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사업을 바로 눌렀거나 이미 완료가 된 상황이라면 뮤탈리스크를 막아내는데 조금 더 용이합니다. 수월합니다. 네. 예. 이재동 선수, 다른 뮤탈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떴습니다. 예, 일단은 뮤탈리스크가 한번 쓰게 되면 특히나 또 이재동 선수의 이런 커스플레이가 정말 좋기 때문에, 예. 예, 당장은 이 뮤탈리스크에만 신경 쓰는 그런 경기 운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런 와중에 다른 곳에 지금 스타팅 포인트의 해처리가 펴졌고 히터리 스텔이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정석적인 플레이를 이재동 선수가 역시 하고 있고 변형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변형태, 예. 선수의 스비는 7시 쪽을 가보지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됐어요. 사업 된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조금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좀 껄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양 선수에게 살짝 이 경기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파이터는 정말 많은 경기가 나왔고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운영의 승부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운영의 승부 디딤돌입니다. 예, 저글링들 꾸준히 지금 돌아다니면서, 예, 본진 쪽에서 수비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 SCV 정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충분히 끊어주고 지금,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퀸즈네스 바로 하이브 가고 있는, 네. 이재동 선수. 계속되는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크. 예, 3가스 확보된 시점에서 일단은 럭 한번 갔다가 상대방의, 예, 병력들 어느 정도 수비됐다 하는 타이밍에 공일업 때는 나오거든요. 예, 공일업 나오는 병력들을 럭커로, 예, 확장지어 그 다음에 앞마당 쪽 수비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 테크의 병력들을 보유하겠다라는 정석적인 마인드인데, 야, 예. 이 초기 병력들 초기 앞 이제 수비를 끝내고 나오는 이 병력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 공이 없겠어요. 공이 없. 변형태 선수 지금까지 운영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네. 무리한 진출로 인해 이재동 선수의 뮤탈리스트에 의해서 많이 병력이 터치당한 것도 아니고, 예. 테크 올리는데 별다른 시작도 없었고. 그렇죠. 예. 자, 테크를 쏘고 들어오는 이재동 선수가 테크. 이 타이밍에 파고들어 테크를 딱 없애주는, 네. 이재동의 날카로운 뮤탈리스트 컨트롤.
정말 일품입니다. 예, 그 사이에 러커는 전진백세입니다. 어쨌든 시간을 좀 끌어야 하거든요. 예. 예, 러커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 뮤탄스로 상대방에게 심대한 자원 타격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러커가 준비가 되고 자리를 먼저 잡을 수 있게끔 예.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재동 선수는 여섯 지점 멀티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다크 러커를 보유한 게 아니었어요. 하이브를 가면서 도크러커 시간 끌고 태클을 이용한, 그러니까 디팔레 빠른 보유를 이용한 테란이 태클 플레이를 하듯 자신도 태클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SB 잡아주고 그리고 베스트 생산하고 있는 전용태 선수 다시 한번 태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뷰파리스크. 자, 이 스포츠가 예. 야, 이거 예. 스포츠 어디 숨어있는지 네. 숨어있는지 숨어있는지 베스트 나올 때 기다렸는데 베스트 예. 베스트 요격 베스트 요격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예. 전용태 뮤타리스크가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태안의 한방은 일단은 되게 강력합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변형태가 병력을 별로 잃지 않았거든요. 뮤탈스케 지속하게 당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병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테크 함께 나오는 변형태 선수 테크 하나를 끌어둔 그런 아까 뮤탈스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숫자는 한계가 적지만 자원 손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방 처음 나온 것 이 병력들이 지금 안전하게 계속해서 병력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 병력들에게 힘이 합쳐졌어요. 야, 덤벼들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거짓고 패스를 떨구지 못하네요. 뒤로 예. 빠지고 있는 변형태. 예, 저 첫 패스를 줄여주면은 디파이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재동 운영이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방금 저 베스트에 적용 못한 건 좀 아쉬웠지만 뮤탈리스크 투자했을 때 예. 그렇지만 디팔러 마운드 이미 완성이 시간 조금만 더 끌면 건축 업그레이드 완료된 상태로 디팔러가 보유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시간을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예. 마이너스 커리까지 뚫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변형태 선수는 이런 식으로 센터로 나가면서 이전 경기들을 찾아보니까요 예. 네, 드랍집을 한 곳에 깊숙이 찔러넣어서 상대방의 타이밍을 좀 뺐거나 이런 그 공격적인 운영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지금 센터에서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 뺏기는 것은 적에게 도움만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디파이너 나왔고 컨트롤이 됐나 모르겠네요. 디파이너 잡고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한방이고 예. 디파이너가 또 하나 더 있어. 더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쨌든 변형태 선수가 조금 더 예. 적극적인 공세를 피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지 못한다면 물론 센터에서 맞이하는 플레이 왜 테이크 나오고 있어. 테이크 2대 하트 선 브랜드 키나고 테이크 2대는 이제 떼주고 말았습니다. 여정태 직선 패스가 살았어요. 패스 살았고 배스는 살았는데 예. 그리고 어쨌든 입구 쪽에 바로 지금 4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근데 매직이 없습니다. 예. 매직이 없습니다. 매직이 없으면 턴크도 무섭거든요. 그렇죠. 정원이도 무섭고 공유를 받는 느낌이에요. 번지가 계속 지금 일단은 턴을부터 깨고 그 이후에 공격을 좀 생각해봐야 돼요. 턴을 붙인 공격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매직이 둘만 같이 입성을 했더라면은 예. 훨씬 더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지금 오네요. 지금 왜 혼자 오니까 예. 예. 이재동 선수가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예. 자, 변형태 선수 중간에 스파이더 마이너 매서리 시작합니다. 예. 공격이 단기인 변형태 선수가 자신의 단기인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예. 탱크도 잡히고 이렇게 디파이어에 의해서 병력도 좀 회군을 했고 말이죠. 예. 예. 이재동 선수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예요. 어쨌든 3캐스트는 한계가 있다는 거. 네. 포캐스트가 아직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포캐스트? 네. 그러니까 포캐스트가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은 별다른 견제 안 받았고 경력체에서 네. 없었던 이재동 선수가 네, 경력체 잡을 수 있고 변형태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대규모 교전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줄여주지 못했지만 어쨌든 센터 지역에 대규모 마이메설이 있었고 병력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북수전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 다시 한번 7시 30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저 울타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카스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6시에 앞마당쯤은 플레이그 6시에 앞마당쯤은 성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해처리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변형태 선수는 지금 센터 쪽에 마인을 넓게 매설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대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스파이더 마인에 의해서 더블리크리도 잡히고 요거는 들어갑니다. 11시점 멀티 견제를 안 당해야 되는데요. 예, 그것을 하고 있어요. 야, 그리고 네, 지금 러커가 굉장히 집중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러커 예, 변형태 선수도 지금 11시점 멀티 견제만 안 당하고 적에게
포켓이가 풀려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경기 변형태 선수 자원력 전혀 타격 없어 업그레이드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퍼지고 있는 변형태 선수 병력 공격 방해력이 됐습니다. 자 지키고 있는 러커를 뒤로 불러내고 있는 변형태 선수 전혀 측면에서 역불이 예 빠져갑니다. 스쿼즈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압박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스쿼즈가 아주 대타이밍에 지금 강조를 했고 센터에다가 마인벳을 충실히 해놓으면서 결국 2등은 지상 쪽으로 들어가서 2등을 볼 수가 없다면 뭐 투드랍집을 기습적으로 써서 상대방의 본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노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인이 네. 아주 껄끄럽네요. 중간중간에 내보내는 마인 변형태가 정말 잘한 건 무리하게 탱탄 방정적으로 2등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예. 사실 그게 타이밍도 있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탱크를 계속 뽑는 플레이보다는 벌처에 마인업을 해서 벌처 단수로 어쨌든 그 메카니스를 운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센터 지역에 매선해놨었던 마인으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병력 이동을 견제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포카스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예. 7단마다까지 다 이재동 선수도 러커와 저글링 이런 시스템만으로도 지금 현재까지 포카스를 성공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예. 문제는 아직까지 울트라가 다소 고유가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울트라 보유되기 바로 직전 타이밍 즉 병력의 공백기가 살짝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타이밍이 한번 제대로 찔려서 여기서 눈물을 뿌린 정의조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다시 깨뿌리면 공격 방금 변혁이 지금 소위당 치기 시작합니다. 러커 대형 아빠직 터지죠. 자 아빠집니다. 밖에서 여기 뚫리면 여기 뚫리면은 뚫리면 여기 뚫리면 포켓이 안 될 거예요. 여기 뚫리면 포켓이 안 돼요. 지금 뒷타가 플레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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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11시 터지 6시 7시 터지 4초 저 지금 딸로 걸어 타고 지금 넘어오거나 그래서 정글링들 지금 러커들 이정도 야 진짜 잘 버텨냈습니다. 막았죠. 그래도 네. 포카스 돌아오고 있어요. 변형태도 돌아오고 열흘 됐습니다. 그래도 변형태도 11시적 견제를 안 받았어요. 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불안감을 느끼는 쪽은 어디냐 변형태입니다. 예. 네. 왜냐 이재동 선수가 지금 보시려니까 지금 포켓을 먹는 것 치고는 엄청나게 자세히 러크나 뒷발로 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것은 울트라 리스크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 자 그럼 다섯 초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초 확장기지까지 지금 예,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병력의 공백기를 최대한 지금 없애기 위해서 예, 저버링 러커 그다음에 스쿼드까지 간간히 계속 지금 운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예. 변형태가 배틀만 잘 모으면 배틀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면 배틀을 예. 이거 시간 이런 식으로 주면 조금 있으면 울트라 쓰거든요. 예. 그렇죠. 테란의 8시 멀티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 라바 한꺼번에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변했어요, 라바가. 울트라도 울트라가 나올 줄. 3위 역대기 합니다. 변성과 공사 방에서 이르되 울트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장치우는. 계속 터블링에 의해서 센터를 테란이 지금 잡히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지금 울트라만 합류를 해준다면은 멀티. 아, 수준 높은 경기가 이세트부터 나오네요. 예, 드리던 말씀 마저 드리면, 예. 여기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테란이 이렇게 멀티를 먹고, 이런 상황에서, 이 멀티를 먹는 족족 그 모든 자원을 병력으로 쓸 수는 없어요. 테란의 그 시스템 한계상, 어쨌든 자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 저그는 먹으면 먹는 대로 다 대처해서 뽑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깨지듯이 다 쓸 수가 있어요. 5시 5 게스트를 터져나오고 있는 변형태 선수입니다. 5시죠. 해처리 집중 공격. 네, 이 해처리를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상대방이 다른 곳에 공격을 안 온다면 예. 저글링으로 멀티 견제 해주면서 스쿼디 배틀 따라다니고 이제는 울트라를 좀 모아둘 때가 됐습니다. 좀 지키고 움직이러 왔어요.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좀 지키고 움직이러 왔어요. 예. 스쿼디 아닙니까? 스쿼디 센터 쪽에 지나가는 거 스쿼디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덩어리가 지나가 모두 다 어떻게 지켰나요? 또다시 했나 말이에요. 근데 울트라는 이제 울트라 써야 돼요. 울트라를 써야 합니다. 왜냐면 테란이 11시 안 다쳤죠. 게다가 8시를 먹었습니다. 먹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트라 앞마당에 뭐 나온 거 아닌가요? 봉이 이제 봉이 방사업 야, 이 정도 병력만 돼도 그동안 배스를 어느 정도 줄여줬기 때문에 네. 이리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센터 병력을 잡아먹습니다. 센터 병력이 잡아먹기다가 이것을 말씀하시겠죠? 자 배스를 다수 잡아 여지껏 그 잡아먹은 그 누적 데미지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방사업까지 되는 그 타이밍까지 잘
기다렸고 방석이 된 이상 세트 중에서 머리를 배틀 갖고 없이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방석 배고 다시 한번 대부분 해트리고 경기 변형태 선수. 아, 그래도 참 변형태 난전지도 잘하는 선수 자신이죠. 멀티 그러니까 세트가 다섯 군데 돌아갈 만한 그 여지를 두 번이나 틀어막은 것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예, 마인. 예, 마인에서 배틀이 없는 공백은 마인으로 메워야 합니다. 그렇죠. 예, 스파이더 마인 넓게 넓게 매설하면서 자 출발인데요. 8시 쪽으로 바로 달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울트라스 다스가 뛰기 시작합니다. 8시 쪽으로 뒤쪽에 쫓아내려오고 있는 예, 어우 더 많아요. 아, 미리 발견하고 이래니 걸고 뒤쪽으로 빠지는 거. 아 11시인데요 예, 뒤쪽 올라가면서 회으로 만납니다. 구 선수의 변혁들이 맞다. 배틀이 어려웠어. 이 병력도 있기까지 어렵거든요. 옆집에서 덮치는 병력, 옆집에서 덮치는, 포즈 아직 좀 부족하네요. 네. 트럭입니다, 트럭. 트럭집이라고 있는 이재덕 선수. 후속 병력이 왜 좀 부족할까 싶었었는데, 트럭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1시와 7시를 먹고, 예. 그리고 또 본진에 살짝 흔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예. 자, 이래듯이 일제히 울트라에게 걸리는 가운데, 트럭 병력이 올라갑니다. 대각선으로 1시로 킬을 잡고 나옵니다. 예, 본진이거든요. 현역대 선수의 본진 노리는 드랍이거든요. 예.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지금 대규모 다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마무리해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거 울트라가 나로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랍은 드랍인데 6시 경기 밀리면은 이제도 힘이 빠져요. 예, 힘이 빠져요. 여기 지금 배틀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팔로가 자, 다크석 딱 펴졌죠 지금. 다크석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이재동 선수. 이걸 시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배틀이 돌아가서 수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는 동안에 여기는 지금 야, 여기는 이렇게 잘 버티네요. 계속 지금 다크석을 타고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크석으로 방어하고 있는 자, 한 번 더 깨는데요 이재동이. 판단을 아직 경 한시는 지나가 더 됐어요. 지나가 안 됐습니다. 덥니가 한시는 서프라이즈 인포가 많이 깨졌고 대덕이 멈춰있지 않습니까? 대덕이 11시 지역에 이만큼 대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네. 걷어내야 됩니다. 네. 이재동 선수가 울트라스와 장원님을 파병시킵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7시를 튕기 위해서 내려왔던 정영태 선수의 병력이 위기를 겪고 있고요. 예. 자, 일단은 본진 쪽의 드랍은 상대방의 공격 병력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예. 자, 울트라 파우스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멀티를 하나도 못 밀었어요. 결승전다운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진짜 네. 패션이거든요. 자, 다섯 번째인데 예, 이동안에 지우개 됩니다. 7시 스타팅 지역을 지우고 있는 변혁세도 다이너스를 타고 도망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공격병력이 지금 바로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배틀밖에 예. 없었거든요. 예. 그러는 와중에 8시 쪽을 좀 밀어줘야 여기 되게 필요해요. 굉장히 메딕이 지금 길을 가로막고서 있고 근데 지우개 하고 있고요. 지우개로 7시 나왔는데 배틀이 이재동이야.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그렇죠. 8시죠. 이제 8시가 문제인 거예요. 디펜스 SCV가 가로막고 있어요. 아까까지는 8시 지역을 먹었어도 저그가 병력만 잘 갖추면 이기는 지역인데 디펜스 SCV. 야, 이재동도 참 이재동이지만 변혁태도 진짜 예. 장난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이 지우개로 일단은 예. 드론을 지우면서 상대방의 자원줄에 데미지를 주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8시 드랍 들어가면 공방비네요. 예. 그리고 또 경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예. 선물티 지역을 지금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냐는 겁니다. 네. 8시와 7시 예. 변형태 선수가 듣고 체크하고 8시를 이는 게 조금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하! 예! 베스트 모아라도 베스트입니다. 지금 우리 너무 멋집니다. 아니 근데 8시 지역에 자원이 있어서 예. 또 당분간은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나올 수 있어요. 예. 8시를 밀고 그런데 이거 말이죠. 예. 드랍하면은 계속 예. 말씀하셨잖아요. 드랍하면은 무방비인데 문제는 드랍을 해서 여기를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 어디가 하면 변형태 선수가 밀려고 할 텐데 예. 바로 그 타이밍에 이재동이 어디 한 군데를 밀리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아,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이승원 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명히 움직이거든요. 예. 이 병력이 막히면 안 됩니다. 막히면 일이죠. 변형태가 이 경기 또 칠 거예요. 움직이죠. 변형태도 8시를 내주고 하나를 받아주면 되거든요. 여기를 막히면은 전격도 가져갔고 5시도 잘 돌리고 있는 저의 강원력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당을 못합니다. 자,
뽑아서 다 내려와야죠. 다 뽑아서 다 내려와서 포스를 밀든 어디를 밀든 반드시 해야 합니다. 8개를 내줬거든요. 8개. 네. 도덕대 구덕이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변형식 시간 별로 없어요. 왜냐면 11시 지역 멀티도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예. 네. 앞마당은 이미 떨어졌고 11시 지역 조금씩 떨어집니다. 야. 그런데 다음 주점으로 우승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예. 제시가 점점 뒤로 빠집니다. 예. 이재동이 버텨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재동이 지금 버텨 이길 게 아니거든요. 버티고 있거든요. 예. 버텨버리면 이경기 이재동이 죽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버튼, 이 버튼 뚫고 아래쪽으로 하이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버튼하고 있어. 하고 있습니다. 8시는 드랍으로 그 타이밍에 밀 수 있다는 거, 그런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요즘 이재동이 왜 잘하는지 보여주는 찬스였습니다. 예. 제 병력이 줄었어요. 예. 확 줄었어요. 아까부터, 아까부터 말씀드립니다만 11시, 7시 선경 파이터는 지체라니 저그전 이런 구도로 가면요. 예. 신경쓰기가 힘들어요. 신경쓰기가 힘들어요. 바로 옆이지만 저녁 세차기 포인트는 아니고 11시 위험해요. 예, 11시 위험합니다. 11시 도 위험해요. 예, 여기를 지금 한번 지키러 가기는 해야 되는데 현영태도 지금 8시를 내주고 난 이후에 공격이 효과적이지 못해요. 안 돼요. 안 끊기고 있으면 11시와 8시가 끊기고 11시마저 위험하니까 변형태가 잠깐 지금 중심을 좀 잃은 것 같은데. 자, 이 다크의 배스를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예, 배스로 계속 어려워요. 주력을 좀 없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내기타로 남아서 여기 햇살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러면 11시가 아파요. 11시 많이 아파요. 5시는 5시가 깨져도 섬이 돌아갑니다. 변형태가 전술이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하철도 쓰고 그렇죠. 여기 지금 이런 식의 전술이 계속 다양했어야 정 상대로 흔들기가 계속 통하고 결국 한 군데 신경 쓰지 못해서 버그가 겨우 한 군데 무너지고 다른 지역 타격이고 이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로 오히려 이재동이 했어요. 예. 자, 패스 가자 위험합니다. 패스 위험해. 자, 방어까지. 아, 예, 네지. 지금 믿고 있는 게 배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배슬밖에 없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까? 병력이 상대방을, 상대방의 확장 기준을 다 밀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원수 중단이에요. 네, 현영태 자원수 끊겼습니다. 예. 현영태가 정말 이 경기 정말 잘했는데, 못 밀었네요, 선수. 예, 네. 이재동이 조금 더 과감한 판단을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본지 드랍, 8시다. 이런, 어쨌든 드랍의 공격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그가 최근에 잘 못했었거든요. 많이 선택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플레이를 선택하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목숨 걸고 지켜낼 곳이 생겼습니다. 예. 변형태 선수 이 한 방이 모든 걸 끝내야 하거든요. 네, 이 한 방이 멀티가 밀린 이후에 여지껏 모았었던 자원을 바탕으로 네, 현재까지 모았던 자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뽑아놓은 일이신데 이걸로 공격 가방을 하고 모든 걸 다 밀어야 합니다. 11시 다시 또 견뎌봤습니다. 라본 곳은 이제 하이에 있는 먼지밖에서 뒤로 왔는데 눈이 둘밖에 여기는 봤습니다. 게스트전 둘밖에 없고 예. 나머지 봤습니다. 하이에스와 11시 다시 한번 견제받고 있는 네. 변형태 5시 아무리 괴롭혀 봐도 1시와 7시 이재동이 첫 번째 경기 마지막 경회부로 이재동한테 1시가 없어 보인다. 이재동을 상대로 경기력 이재동을 상대로 공격이라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재동을 이런 운영을 어떻게 막습니까? 떴어요. 코멘트가 네. 떴습니다. 네. 머리 두르고 있고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옵니다. 또 올라오죠. 자, 저글링에 뽑아서 이 확장 이제 마지막 확장기지거든요. 자원들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자원실이 끊겨버렸어요. 변형태가 지금 자 SB 다 치고 있고요. 남은 것은 다스의 베스트를 뿜! 자, 플레이크 뿌리고! 아, 예, 이미 맞아놓은데. 뷰턴스키에 의해서 플레이크를 맞은 베스트리 이거 버티는 겁니다. 그렇죠. 남아있는 건 베스트밖에 없고, 머리도 너무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시간 좀 들여서, 예. 저글링 울트라 뽑아서 한 번만 더 올라오면 절대 못 막죠. 대단한 예 정말 나도 불안해 보이는 그런 시기를 보면 최대 자 역시 2인용 맵인 곰팀 이렇게 두 1시 지역은 이영호 선수 루스톤과 마찬가지입니다. 7시 지역은 이재동 선수가 예 나눠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다를까? 일단 이영호 선수가 무엇을 하느냐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뒷마당 자원을 활용해 어떤 병력을 주력 유닛으로 활용하느냐, 네, 이것도 1경기와 2경기를 돌이켜봤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동 선수는 아마도 또 이 로키라는 맵이 유타리스토 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전장인 만큼 또 한번 그런 모습을 2경기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좀 비슷하게 네, 레어 단계까지 비슷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 쓰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재동 선수가 맵을 봤을 때 예. 조디학을 뺐거든요. 예. 그런데 이 로키 다음에 이제 조디학이 따라오기 때문에 로키까지는 반드시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조디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죠. 2인용 맵인데 정찰을 빨리 갑니다. 서프라이드4가 완성되기도 전에 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재동 선수가 초반에 뭐 스토니풀을 어느 타이밍에 짓는지 혹은 해처리를 어느 타이밍에 짓는지를 일단 보고 생각하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자, 내려오고 있는 드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둘 다 실랑이를 좀 할 타이밍이 일단은 10이 앞마당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10이 앞마당이라면은 예, 네. 보기에 맞춰서 그냥 바로 이제 스포링풀이 없으니까 더블을 시도를 하는. 그렇죠. 예. 안 할 이유가 없죠. 예. 대역 없지. 예. 아직 스포링풀도 없는 상태. 예. 대역도 안 가고 꾸준히 자원을 모으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예. SB가 뒷마당으로 일단 갑니다. 앞마당이 아닌 뒷마당 쪽으로 옮겨가고 예. 있습니다. 뒷마당 더블 그리고 드론이 또 정찰을 옵니다. 그러면 또 막아서고 아, 예. 일단은 막아서고 예. 확 미니가 그냥 밀려버리네요. 예 이건 좀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예. 기분 좋은 소식이죠. 예. 타티를 눌러서 순간적으로 딱 멈춰야 되는데 예. 맞았을 때는 뒤로 움찔 물러나거든요. 그렇죠. 팀을, 예. 뒤집고 지금 들어와서 아 이거를 그리고 네. 또 사거리가 드론과 프로브가 SCV보다 길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때리니까 예. 유닛의 특성상 일꾼 유닛의 특성상 뒤로 빠진 건데 이건 도망가야죠. 들어오는 거죠. 뒷마당 뒷마당 그렇네요. 이제 3에 처리됐습니다. 스포니풀 예.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고요. 예. 뭐 양 선수 큰 무리 없는 무난한 출발입니다. 오호자 스포니를 꼬리만 살짝 때리면 예 그냥 팍 터지는데요 지금. 짧아요. 예. 야, SCV가 무빙샷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드론이나 프로그는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네. 이게 되는데. SCV도 물론 그런 플레이가 됩니다만 거리가 벌어지기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좀 어려워요. 네. 네. 이재동 베이스 최근 개봉한 영화죠. 네. 네. 이재동 선수를 들어주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 맵에서 아주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일단 그 콘트롤 앞마당 뒷마당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예. 그렇죠. 네. 자, 선수 초반에는 공격보다는 일단은 뒤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럭 두 개 올리고 있는 상황 아카데미 먼저 엔지니어 메이가 먼저 아니라 아카데미 먼저 예, 선수의 성격적인 특성을 보면 이영호 선수는 좀 불같습니다. 약간 좀 그 아까도 경기 끝나고 난 이후에 좀 부글부글 하는 듯한 그런 얼굴로 앉아있었는데 예, 네. 그런 걸 좀 누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게 네.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예. 신경을 잃힐 수 있거든요. 예. 너무 냉정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영향도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아주 불같은 것보다는 냉정한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동 예.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조금 앞두고 있어요. 아카데미 이어서 엔지니어링 베이. 예, 어머니 하나도 헛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동. 아까 그 라디오 데이즈에 이재동 데이즈 그런데 딱 걸리겠죠. 네. 유탈리스는 딱히 포즈를 잡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게요. 예. 이쁘지도 않고. 예. 유닛 별거 없는데 그냥 한번 나가 보나요? 머리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예. 조차도 안 초라한데. 예. 좁은 길목까지만 가는 것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아주 원정길을 멀리 떠날 만한 네, 구성은 아니거든요. 트리베럭스, 포클타운에서 토큰 준비나 하고 있고, 예. 네. 트러블링도 있고.
내려와서 좁은 길로 가지 않고요. 수직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과연 경력 돌아서 순찰 한번 다녀봤습니다. 네, 말 그대로 순찰입니다. 예. 자, 뒷마당 쪽 캠버. 요즘 로키에서 또 더블헤더들 많이 선택하는 플레이죠. 네, 캠버 빠르게 뛰어가면서 이거 베러스. 예. 네. 뉴탈리스크 써라라는 겁니다. 그냥 업그레이드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오베럭 타이밍이 그냥 엔지니어링 베이 없는 오베럭 타이밍이 많았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유닛 모이는 타이밍은 늦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폭발력은 더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자, 파크 콜론이 또 3개까지 들어가 있고 3개 정도면은 지금 후속 병력이 뭐 오고 있기는 한데 3개 정도면 여기서 그냥 강행 돌파를 시도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세계가 이제 막 쥐어지고 있다면 모를까. 예, 아직 최세계가 아닐 때. 네. 자, 히드라스크 세계까지 올렸네요. 이재동 선수. 경력들이 계속 전진에 머무르지 않고 전진 배트 랜디가 전진을 시켰습니다. 5개 우선 완공시켜놓고 예. 패트리까지 갑니다. 패트리 5개째. 어쨌든 8개째 완성. 예, 딱 됐는데. 예. 네 번째 해설이를 본진 해설이 옆에 짓고 있는 이재동 선수였습니다. 예. 금만 지고 빠져나갑니다. 다시 본대 복귀. 그렇죠. 저런 플레이를 안 하면 요즘은 저글저들이 성큰 거의 안 지으면서 드론 더 찍고 그러거든요. 네. 다섯 개네요. 아까 네 개 봤었는데 하나 더 합니다. 네. 이재동 선수. 그리고 히드라가 나왔어요. 예. 뮤탈리스크 아직 문제도 좀 붙어보이죠. 아하. 해설이가 그 타이밍에 늘어난다는 것은 뮤탈리스크를 찍을 만한 자원을 모으지 않았다는 예.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히드라 보자마자 지금 다시 원래 수비 병력인데요. 예. 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나가죠. 없으니까. 예. 갔다가 다시 상대방 입구 쪽으로 압박을 갑니다. 다섯 개 만들어 놓고 일단은 그 팩토리를 올린 선택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예.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이런 체제를 선택한 것이 바이오닉 부대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투스타포트 배스를 모으는 이런 SK 체제의 테란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거든요. 퀸즈랜스 그리고 이재동 분명히 예. 뮤탈리스크를 먼저 쓰는 것은 더그가 테란 상대로 그 타이밍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뮤탈리스크밖에 없기 때문인데 예. 러커를 선택했습니다. 예, 이걸 지켜봐야 돼요. 이후에 예. 예, 이후에 러커의 움직임, 배치 그리고 확장을 어느 지역에 더 가져가는가 이런 것들 봐야 돼요. 분명히 이재동 선수는 자신의 장기를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 하나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무리 이영호 선수가 500억 이후 테크, 그러니까 좀 테크가 늦고 뭐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500억이라는 것은 바이오닉 부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군데군데 배치시켜놓는 플레이로 뭔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 나왔어요. 뮤탈리스크로 그냥 슬쩍 보고 예, 베럭스 5개의 지금 본진에서 테크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예. 다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네. 가운데 길로는 또 러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러커 네. 이동 경로가 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예. 업그레이드 되어 잘 되어 있는 적의 지상군 그리고 저걸린 가구와 러커 예, 이런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시켜 놓고 그 이후에 디팔러 추가 진입 예. 확장 이런 수순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메탈스가 이용호 선수 상황을 다 살펴봤고 쏟아진 병력들이거든요. 병력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마음가는 집이 될 가는데요, 이영호 선수? 상대방의 체제 딱 보고 정면으로 오게 정면으로 쏟았어요. 예. 쏟았어요. 9시 지역에 드론 이동하는 거 봤어요. 예. 정면으로 전투를 유도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또 정면 전투하면은 테란이 밀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앞마당 가져가는 아주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판단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갑니다. 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디파일러가 보여되면서 디파일러가 보여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더그가 좀 전투를 주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영호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네. 무섭습니다. 굉장히 매서워요. 베럭스가 다섯 개였지만 베럭스 다섯 개를 풀로 돌리지 않고 두 개만 돌린 상태에서 테크를 바로 탔기 때문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크가 아주 뭐 평소보다 느끼는 애지만 심각하게 늦은 게 아니에요. 살짝 이 정도면 잘 그렇죠. 따라왔습니다. 러커가 있기는 한데 예. 탱크가 와서 포격 배틀도 이미 갔어도 있고 이 팔로 나오려면 컨싱 개발한
스파일러가 나오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빠지고. 자, 그래서 더블링비에서 이제 센터로 지나간 병력. 센터로 지나갔던 병력을 쫓겨나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동 선수의 생각보다 이 예. 진출이 빠른 겁니다. 빠르고 규모도 크고. 예. 크거든요. 예. 팀으로 대승을 했어요. 더블링비. 더블링비. 아웃시 지역은, 아웃시 지역은, 이 지역은 김만한이 깨끗이래. 깨끗이 적은 이 매맥 특성상 유지가 돼야 하는 곳이거든요. 가져가야 하는 곳이거든요. 네, 3탱크 전진에서 지금 언덕 쪽을 내줬기 때문에 좀 불리한 쪽에서 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어버 선수는 네. 안받아가니까 가지고 있고 네. 아직 뒷바일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승 네. 개발 될 때까지 지금 저 언덕 아래쪽으로 내려오게끔 하면 안 되고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요. 아, 이재동 정말 이재동 석지 않은데요, 이제. 예. 이제 아, 당초. 예, 당초. 예, 뭐 탱크는 좀 긁히겠습니다만 예. 머린 매직 배스들은 피해 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가 바이러. 그리고 또 이 병력이 이 지역에 있다라는 거, 우회에서 뮤지털이 형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영호 선수가 다 보고 있죠. 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2차 병력을 쭉쭉 내려오면서. 아, 5시 가는데요? 중간 지역에서. 아니, 5시까지 가는 중 갑니다. 예. 중간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샌드위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장요장요장요장 예. 와서 여기서 다크섬을 쓰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렇죠. 중간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언제나 테란이 전술적 이득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본대가 아니거든요. 여기 본대의 저지당이 당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본대는 여기 있습니다. 몰려갑니다. 뒤에서 막히거나 앞쪽에 있는 앞쪽에서 상대방 적의 앞마당에서 모이는 적의 병력을 줄여주든가 이 본대가 할 수 있거든요. 저기다 신경 쓰고 예, 있지. 예. 자, 이재동은 역볼에 치겠다.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병력 배치 상황 봤으니까 5시 지금 가서 뜯네. 그 깨버려도 되고요. 예. 이재동은 난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멀티 한 군데 여기 밀어넣기 내줘요. 내주고 난전을 만들어. 병력 배치가 있어요. 또 1, 2역도 있기라면 계속 길동서 왔기 때문에 이게 앞마당에서 맞이하는 상황이었어. 지금 이영호 선수가 좀 불안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앞마당입니까? 아니죠. 예. 많이 남았어요. 멀어요 아직. 자, 그러면 예, 다크소음을 아주 적절하게 펴줘서 지금 러커가 한순간 버텼고요. 계속 저 센터 지역에 조금 넓은 공간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이 돼요. 예. 서그가. 근데 중간 지역에서 지금 커트를 당한 데다가 주력 병력의 피해가 없었던 상황이라 예. 이것도 한번 빼고 한번 접고 뒤쪽으로 빠지면 되고요. 예. 자, 그래도 각구성 예, 펼치고 올라갔습니다. 요 본대 병력, 요 저 본 지금 나가 있는 그 테란의 본대 병력까지만 어쨌든 숫자를 줄여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병력이 너무 예. 많고 예. 강대해서. 자, 이재동 선수 아직까지 깨끗이 좀 목이 마를 때인데요. 자, 배틀 잡고, 다크소! 예! 또, 예. 아, 그래도, 예, 이런 상황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하고 있는데요. 이재동 선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영호 선수는. 예, 이영호 선수는. 배슬 유지 좀 해야 됩니다. 네. 배슬이 어쨌든 중간에 탱크 쓰고 뭐 저기 파이어맨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럴 수 있거든요. 불 지르면서 네. 나오다 잠깐 멈춥니다. 예. 네. 안 가는 게 낫죠. 우리는 또 지금 예, 저 자리에는 아 이재동 선수 최선 네, 최대한 지금 병력에만 집중을 하면서 상대방의 테란의 진짜 이 강대한 움직임 말 그대로 진짜 정면에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용납을 안 해요. 근데 뭐 좀 먹어보려고 하니까 방송 됐고 그냥 따라 내려가서 스캔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저 러커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스캔을 쓸 수가 없네요. 지금 배스 왔어요. 예. 그래도 이 앞마당까지 그래도 전진한 것은 이제도 정말 잘한 플레이예요. 파이어배스 나갔어요. 파이어배스 나갔어요. 나갔어요. 여기 있어도 예. 여기 있어요. 자, 한 번 더 다크서 다시 앞마당 커맨드까지 한 번 더 그때 일단 힐링에 걸렸고 예. 배럭스를 깨진 상태입니다. 보건 깨진 상태입니다. 네, 이 와중에 예, 덜커덕 여기까지 들어온 것 자체로도 이재동 선수가 진짜 잘 파고든 예, 겁니다. 진짜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예. 주력 병력의 피해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예. 불안해요. 예. 이재동 선수가 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은 아닙니다. 뒷세력이 예. 돌아오는 건가요? 아니면 진격입니까?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센터적 쪽으로 단 하나 지금 11시 쪽 이렇게 11시 쪽도 지금 너무 간략한 병력들이 지금 때리고 있고 센터를 가로지르고 있는 테란의 주력 병력이 있죠. 저것만 터치하면 이재동이 여유 찾고 승리 잡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잘 찔렀어요. 앞마당 예. 앞마당 지역에 있었던 병력을 정리한 게 아니라 우회했었던 왼쪽으로 빠졌었던 그런 병력의 그 선택이 이어서 조금을 좀 그러지 말고 그냥 더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앞마당 컴퓨터가 날아가고 막 입구적을 부인 당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맡기라 했던 건 저 정리되고 빨리 아직까지는 이제도 방심할 수 없어요. 확장이 돌아가야 그렇죠. 힘을 받죠. 깨졌어요. 뒷마당 게스트는 뒷마당 게스트는 떨어졌을 거거든요. 오히려 대단히 상황 상황도 좋아요. 상황이 뒷마당 게스트는 떨어졌기 때문에 연기가 수직밖에 안 나고 있었죠. 테란의 앞마당을 한번 들게끔 만들면서 전술적 자유도를 좀 얻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조금 더 괴롭히면서 멀티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멀티가 돌아가야 돼요. 주민 멀티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 계속 앞방대로입니다. 자, 지금. 자, 주도권 이번 제가 지금 딱 이어오고 선수가 밀고 들어갑니다. 공격 방역되는 상태. 병력이 플레이그. 이거 지금 나갔던 병력이라도. 그 딘지. 다크서. 다크서. 한번 더. 안 돼요. 안 불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쪽으로 들어간 곳은 큰 힘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깨지는 거, 6초 깨지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순간 그 이영호가 커트한 이 선택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6시간입니다, 6시. 6시 좀 고생하네요. 그런데다가 또 저, 그, 저부 경력들이 중간중간, 이용선수가 나가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자리 잡고 있었던 러커 3기 제거하는 그런 컨트롤을 하고 있다가 6시 쪽에는 러커 3기 잡고 이미 이동을 시켜놓은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러커 하나와 적은 이거 뒷발라고 오더니 거기를 지켰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제는 이영호 선수는 배트 조금 더 뽑다가 푸드랍시 활용하면서 이게 뒷발라에 취약해지거든요. 이러면은 배트 진짜 계속 떨궈지면 안 됩니다. 아까 중간부터 이런 배틀이 꽤 되거든요. 배럭스가 지금 뭐 열몇 개가 풀로 들어가고 있긴 했었는데 이거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배틀이 지금 자 이영호 선수 폭격적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영호 선수가 이재동 선수가 서서히 5시 쪽에 헤드를 펴는 것 같은데 이영호 선수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앞마당 쪽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나와서 아까 그 탱크 자리가 자리 잡고 있던 바로 이 자리 이 자리를 띄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압해야 돼요. 배틀 손에 보면은 안 되거든요. 진짜 되게 답답한 상황이었죠. 저희가 전투 잘했고 이득도 많이 봤지만 결국엔 조금씩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봉산 마 뒤에 드랍시다.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기다립니다. 충격을 감출 것 같네요. 굉장히 너무 크세요.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최소 6대 이상 중간중간 잡혔다고 하더라도 6대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 빛이 떴거든요. 한 번 더! 복싱에서! 오래였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저기서는 배틀 너무 잘 잡습니다. 아파요. 여기 마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틀이 초기에 와서 봤을 때는 러커 2기와 저글링 한 반부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팔러를 제거할 생각을 못했는데 디팔러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면서 울트라.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2호입니다. 2호 울트라로 공격력 1단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예요. 3위업이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화를 1단계만 남겨놓는데 근데 문제가 지금 이재동 선수의 확장을 그 아까 이영호 선수가 드랍스를 써서 깨버렸다면 확실하게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돌아가고 있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지금 안전망 칩니다. 그리고 배럭스가 10몇개 돌아갔었던 것 치고는 중간중간 자꾸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가 파괴력 있게 병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가서 선수 들어가면 빨리 울트라 와서 막아야죠. 여기는
예, 해처리 포함해서 일꾼까지 딱 날려주고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이 병력. 아, 웃자. 더 돌림만 하고 있어. 예, 예, 예. 해처리 HP 바닥인데요. 해처리 HP 바닥인데요. 아이고! 울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경기가 쉽게 돼서 뛰기 나신 거인데. 와, 이겼습니까? 야, 지동! 야, 테라님에서 자원을 많이 먹고 있고, 그래서 예, 예. 내버려두고 만약에 앞마당이, 앞마당에서 공격이 막히고, 재빨리 수집해서 이영호 선수가 주역권을 다시 한번 갖춘다면 모르겠는데 예. 네, 이재동 선수의 판단이 정말 전무광수가 같습니다. 예. 앞마당에서 좁은 지역에서 울트라가 부적거리고 있어봐야 얻는 게 뭐냐. 이쪽 쪽으로 일단 뛰고 보고 이렇게 또 안전되면은 울트라가 한 마리가 막 머리맨이 감 잡아먹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해처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만큼 스쿼지가 더 확보가 되는 거고 울트라가 한 개라도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6시를 못 깼기 때문에 6시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와중에 의외로 5시가 더 안정적이 돼버린 거죠. 자, 제이슈 배틀 조심해야 됩니다. 배틀 조심해야 됩니다. 날아오고 있거든요, 어디선가. 저것도 플레이그 올리고 이러면은 날아오고 있거든요, 한 번에. 뭐가 됐다! 날아오고 있 배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은 여기만 두드립니까? 자, 이리들 모시면 정면으로 경쟁해서 열대실 하니까 정면으로 예. 여기에서 HP가 또 다치고 예. 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수습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걸 이재동 선수가 알아요. 예. 예. 계속 저글링 달리면서 난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래는 테란한테 저글 테란이 유도하는 난전이 대부분 펼쳐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서그가 계속 저글링 던지고 있으니까. 야, 여러 테란이 저글링 던져. 테란이 멀티 좀 제대로 돌리면서 바이루프대 두 분의 세 분의 모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안 주죠. 예. 그 사이 9시가 되고 있을게요. 그러는 동안에 9시가 돌아가고 있고 5시는 진짜 너무너무 안정적이고. 안공불락이 되어버렸어요. 네, 예, 저글링 던지고 다 타겟 잡았죠. 배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파일러가 와서 짝파요. 진짜 배틀을. 예. 역대 최강입니다. 네, 그냥 테스트 싸움이. 이영호 선수도 버프 안에 들어갔을 때 보석도 이런 것도 굉장히 빛이 나는데. 11시는 한번 띄웠고 12시는 들어차서 지금 멀티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예. 11시에 범퍼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러면서 사실 이영호 선수는 원래는 대충 어느 정도 땄으면은 드랍시 타임이요. 그렇죠. 드랍시 타임. 드랍시이 쓰이기 시작하면 울트라 저글링 뭐 디팔러 쓰인다고 하더라도 스쿼지가 모든 지역에 배치될 수 없기 때문에 주도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 드랍시이 계속 저 배틀이 잡혔기 때문에 자 배틀 정리하러 배틀 정리 무대 가죠. 또... 단촌하지만 배틀. 배틀 2킬하고 잡혔습니다. 여기에 저글링과 울트라의 그 소수 게다가 딥파일러 요 정도까지만 있으면 바로 12시 진격이거든요. 예, 지금은 양 선수 주도권이 되게 중요해요. 주도권. 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것을 지금 이재동 선수가 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시 진격입니다. 12시 진격이면 11시 다 깨지는 겁니다. 예. 이영호 선수 못 버텨요. 이영호가 자원이 아예 없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 형으로 수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 안 달려들고 연한시로 연한시로 합니다. 뭐 좀 해보자 그랬더니 예, 예. 아 이럴 때 빨리 이 형으로 예. 이거를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위한 빼앗아오기 위한 선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나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드 올리고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9시도 끊는 선택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역습입니다. 이것도 예. 역습인데 자 이게 지금 디팔러가 근처에 있으면 막히거든요. 디팔러가 근처에 있으면은 다른데 있거든요. 앞마당 갔네요. 9시에 날아오네요. 디팔러가 있습니까? 커맨드 떴거든요. 예. 여기죠. 여기. 아, 여기 못 보네요, 이거. 예, 예.
안전은 예. 매직과 해처리의 그 싱크티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달려있기 좀 찝찝했었던 것 같아. 아웃길을 깼습니다. 아웃길을 깼고 11, 12 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만약에 이용호가 드랍킥을 날렸다. 아,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랬으면 진짜 굉장히 좋은 건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 주력이 바깥쪽에 나가서 주력이 잡혔고 플레이그 맞았고 예, 12시 11시가 마비가 되는 순간에 여기 플레이그를 맞았습니다. 이재동이 해처리 하나는 이었습니다만 주력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아플 수밖에 없죠. 안마감 떴고 제대로 돌아가는 멀티가 지금 11시 지금 SCB 붙였거든요. 12시도? 예. 자, 벤츠 사냥을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분막히는 게 예. 두 선수. 예! 예!